그러면 오늘은 그 스매싱이 센 편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건 좋아. 기동력은 좋아서 연타성으로 자꾸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센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매싱 강화를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스매싱 한번 세게 저한테 때려볼까요, 먼저? 약해, 약해. 네, 12,000원 날리셨고요. 스매싱을 세게 때리려면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마지막 손목을 채주는 거. 손목을 채준다. 네. 그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네. 그 다음에 체중을 이용합니다. 체중을 이용한다. 그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다음 타점을 밀리지 않게 앞에 두고 쉰다. 그 네. 관성 알죠? 관성.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물체가 움직이는 걸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아, 예. 그다음에 이거 말해, 말해. 말해. 말해주세요. 네. 작용반작용하고 가속도의 법칙이 있잖아요. 형이 공한테 강한 힘을 내면 네네. 얘가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라켓 헤드가 공한테 가는 힘 전달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로만은 힘을 못 줘. 어디에 힘을 줘야 될까? 라켓 헤드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헤드에 힘을 줍니다. 헤드 힘 어떻게 줘? 줘봐. 손가락에 힘을 줘야 돼. 손가락, 예. 손가락에. 네. 손가락. 손가락에 힘. 손가락. 손가락. 네. 얘네를 채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채주면서. 네. 채준다.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야 돼요. 지금 손가락 힘준다는 게 얘네 세 개. 아, 이 밑이 세 개요? 네. 알겠습니다. 새끼, 약지, 중지. 네네. 이게 되네? 네. 그럼 얘네까지 눌러보는. 아. 오케이. 네. 좀 더. 네. 오케이. 네. 그 다음 공을 누르는 게 아니고, 네. 보낸다 생각해야 돼요. 네. 꽂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가락 힘주다는 게, 이렇게 잡는 힘을 세게 하는 거예요? 잡는 힘인데, 얘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네. 가지고 와야 돼요. 내보내라고. 알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네. 다시. 그건 멈추신 거예요. 그래요? 다시. 좀더 뻗어봐, 스윙을. 다시. 너무 미리 잡아도 안 돼. 미리 잡으면 헤드가 여기서 멈춰버려. 아, 네. 더 가져오려고 해야지. 네. 그다음에 상하체 빨리 회전시켜요. 상하체 빨리. 돌아가는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확 돌려봐봐. 네. 또 스윙까지 던져. 이거 스윙만 던진 거 아니야? 허리 안 돌렸다는 거예요? 잠깐만. 상하체 돌리면서 스윙까지 딱이 박자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지 열고 때리고 이건 없어. 땅 맞아야 돼, 이때. 그런 느낌이야. 타이밍을 재는 거야, 이제 거기서. 다시. 다시. 그립 너무 빨리 지면 안 돼요. 오케이. 더 던져봐요. 라켓 헤드가 움직인다. 뒤에서 앞으로. 누른다가 아니야. 제 얼굴을 보고 쳐봐요. 제 머리를 맞춰봐요. 더. 얼굴을 맞춰. 이렇게 공이 좀 뻗어와야 돼. 누르는 거는 준비 한번 해봐요. 받아와요, 수비. 누르는 건다 받아. 어차피 앞에 떨어지는 건데. 공이 오다 말잖아. 진짜 뭐. 뭐냐, 타점 위치가 요 위에 있지 않는잖아. 다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봐요. 아웃이 날지언정 앞으로 스윙하는 게좀더 효과적이라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스매싱을 누르려고 하거든요. 애초에 누를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각을 조절할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약해. 더 멀리 보고 쳐야 돼요. 좋아요. 더 뒤로 가볼까, 이제? 더, 아니지, 왜 꽂아? 여기 맞으면 안 되지. 복식 서비스 아웃라인까지 잘했을 때 맞추지 마, 아파, 이제. 아, 아파요? 여기서 때려. 아, 예.
조금 더 눌러도 되겠다. 조금 더 길게 봐도 되겠다. 오케이, 굿, 좋아요. 빵. 상체 빨리 돌려요. 다시 더 던져야 돼요, 스윙. 다시 쭉, 좋아요, 지금. 좋은데, 약하다. 다시. 좋은데, 약해. 잘했어요. 어쨌든 스매싱은 이제 앞으로 꽂을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고 스윙하는 연습 많이 하시고